안녕하세요. 송아지입니다. 프로이트 4-2편입니다. 거의 2년 만에 이어서 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지난 4-1편 영상에서는 유아 성육설이 중심이 되었던 그 시대에서 새롭게 나르시시즘 개념이 도입되는 시대로 연결하는 그런 다리 역할을 했던 저작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유년의 기억과 또 나르시시즘 시대의 문을 여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 편집증 환자 슈레버에 대한 그런 정신분석적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대략 1910년, 11년 이때쯤의 논문들이에요. 나르시시즘 시대라 부르는 시기는 대략 1911년부터 1920년 정도까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기의 저작들은 프로이트의 이론에 꽃을 피우게 한 그런 연구들이면서도 독자들은 이전 시대의 저작들에 대한 그런 통합적인 이해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입체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해나가면서 읽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현재로서는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읽어나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세세한 이해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후에 프로이트 그 전집도 한 권씩 다뤄볼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함께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은 토템과 터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나르시시즘 시기에 발표된 저작들 중에서 독특하게 민족학과 인류학의 연구들 중에서 오래된 난제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쟁점들을 정신분석학의 관점에서 풀어보려고 시도를 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는 책입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나르시시즘 개념의 등장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다루게 될 거고 오늘은 이 흥미로운 책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프로이트가 1912년도에 다른 학자들과 함께 이마고라는 저널을 창간하면서 편집장으로 있었을 때 그 잡지에 발표했던 네 편의 논문을 엮어서 출판한 책이에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프로이트가 처음에는 자신의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개념에 힘을 싣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인류학적 증거들을 수집할 목적으로 이제 밑작업들을 구상하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점차 이제 인류 문화사 전반에 대한 정신분석학의 적용으로까지 확장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시기쯤이 칼 융과 작별할 쯤의 시기거든요. 융은 그러니까 1912년도쯤에 리비도의 변화와 상징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이 책에서 융은 스승이었던 프로이트의 성적 본능 이론과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한 내용을 비판하면서 프로이트가 성적 에너지로 정의했던 리비도 개념을 더 일반적이고 넓은 의미에서 심리적, 정신적 생명 에너지로서 그 리비도를 재정의하려는 시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집단 무의식과 원형이라는 개념을 더해서 프로이트가 말하는 개인 영역의 무의식 차원을 넘어서서 리비도는 인류 전체의 집단 무의식적 경험을 포함한다 라고까지 이론을 확장시켜 갔죠. 그러니 프로이트가 가장 아꼈던 이 제자가 이러고 나오니까 얼마나 열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자신의 이론을 방어하고자 하는 그런 반작용과 또 자신의 이론을 더 튼튼하게 확장시켜 가기 위해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개념은 민족학, 인류학적으로 봐도 아주 오래전에 원시 사회에서부터 유효했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이 책을 쓰지 않았나 하는 썰도 있습니다. 뭐 진실은 프로이트만 알겠죠? 그럼 본격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책은 네 편의 논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고 첫 번째는 근친상간 기피 현상, 두 번째는 타부와 감정 자극의 양가성, 세 번째는 주술과 생각의 만능, 네 번째는 토테미즘의 유아기점 회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최대한 잘 요약을 해서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논문부터 우리가 문자를 사용하기 이전 시대의 인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아시다시피 유형의 유산은 우리가 박물관이나 유적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고대 사람들이 남긴 도구나 예술품 등등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근데 무형의 유산들은 전설이나 신화처럼 이렇게 설화로 전통의 어떤 그런 전승 과정이나 풍습, 풍속들을 통해서 남아있는 그들의 어떤 사고방식의 잔재, 흔적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겠죠. 근데 이런 고대인들의 흔적이 지금 시대의 우리의 풍속이나 그런 생활 양식에 남아있기도 하는데요. 특히 우리가 원주민이라고 부르는 부족들이나 미개 그런 소수민족들에게는 훨씬 더 잘 보존된 상태로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그 당시에 현존하는 미개 소수민족 중 가장 늦게 발견된, 그러니까 문명이 가장 늦게 도착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었는데 이들은 다른 미개 종족들과는 다르게 농사도 안 짓고요. 또 사냥이나 그런 채집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원시적인 모습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프로이트가 여기서 발견한 흥미로운 점은 각 부족들이 근친상간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엄격한 규칙을 지켜오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이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토테미즘이라는 체계를 통해서 부족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토템은 아시다시피 종교적인 성격이 부여된 특정 동물이나 식물, 뭐 자연현상 이런 것들을 상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족은 캥거루를 토템으로 삼고 어떤 부족은 에뮤를 토템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참고로 에뮤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서식하는 날지 못하는 엄청 큰 새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토템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던 거죠. 토템은 수호신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토템을 죽이거나 그 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했고요. 즉 터부시했고요. 또 토템에 따라서 혈족이나 가족을 이렇게 형성했기 때문에 같은 토템의 구성원들끼리는 결혼이나 그런 성적 관계도 맺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조계 혼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요. 이 조계 혼 규칙을 어기면 사형에 처할 정도로 아주 극도로 철저하게 이 규칙을 지키도록 했었대요. 왜 이렇게까지 했냐면 근친상간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회피 규칙들이 생겨났는데요. 예를 들면 남자아이가 특정 나이가 되면 엄마의 집을 떠나야 한다든지 형제와 자매가 야외에서 우연히 만나면 자매는 달아나거나 옆으로 숨어야 되고 형제는 자매의 이름도 부르지를 못했대요. 특히 책에 보면은 사위와 장모와의 관계에 대한 그런 회피 규칙들도 소개를 하는데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더 철저하게 거의 모든 접촉을 피하게 하는 그런 회피 규칙들도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런 근친상간 금지라든지 회피 규칙들이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지금 현대사회까지도 직접적이든 암묵적이든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프로이트는 이런 근친상간 기피 현상의 발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근원적인 기원, 그 원형은 뭘까? 이런 질문을 던져본 것 같아요. 왜냐면 단지 사회적 규범으로서 뭐 도덕적이지 않기 때문에 혹은 근친상간으로 인한 유전병 때문에 빨리 죽거나 건강하지 않은 그런 자손을 이어가게 되는 그런 이유로만은 설명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근친상간 기피라는 그런 드러난 현상을 정신분석학적으로 봤을 때 분명 아주 깊은 심리적인 이유, 즉 무의식적인 이유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면서 첫 번째 논문에서는 신경증 환자들에게서 그 연관성을 찾더라고요. 프로이트가 이 논문을 쓸 당시 히스테리 환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유아기 때 성적 발달 단계에서 무의식적으로 근친상간적 소망과 관련한 그런 억압이라든지 고착 혹은 뭐 리비도 퇴행 등등을 통해서 신경증의 핵심 컴플렉스를 형성한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초기 원시 시대의 근친상간 기피 현상은 지금의 현대시대에까지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 특히 신경증 환자들의 증상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핵심 컴플렉스인 근친상간적 소망에 대한 억압과 관련된 그런 무의식적 갈등에서 드러난다. 그렇다면 원시시대 사람들의 그 근친상간 기피현상의 기원은 어디일까? 라고 묻는다면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신화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연결을 시키는데요. 어떻게 연관이 있다는 걸까요? 우선 오이디푸스 신화에서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했고 자신의 엄마와 결혼을 했고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된 엄마는 자살을 했고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두 눈을 찔러서 소경이 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잖아요.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경우에는 남자아이가 최초의 사랑의 대상이 엄마인데 엄마는 금지된 근친상간적 대상이죠. 근데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얻기 위해 엄마를 차지하려고 보니 아버지라는 그 큰 산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좀 더 강하게 말해서 엄마와의 근친상간적인 무의식적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경쟁 상대인 아버지를 제거, 즉 죽여야 되는데 실제로 아버지는 강하고 아이에겐 절대적인 존재로서 넘을 수 없는 큰 산이잖아요. 그러니 그런 존재에게 잘못 덤벼들었다가는 자신의 성기가 고세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거세 공포로 나타나는 그런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의 근친상간적인 그런 금지된 사랑의 욕망을 포기하고 억압하는 대신에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는 것, 즉 동일시를 선택하게 되면서 오이디푸스 신화에서의 그 비극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잘 해소하고 극복해가게 된다는 그런 무의식적 기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편집증 환자 슈레버의 사례도 약간 변형된 형태긴 하지만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즉 억압된 동성애적 욕망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의 그 무의식적 갈등을 잘 극복하지 못해서 편집증 망상이라는 그런 정신병으로 나타난 예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첫 번째 논문에서는 요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논문에서는 터부에 대한 내용을 아주 길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 터부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한번 봅시다. 먼저 타부
터보라는 단어는 폴리네시아어에서 온 거래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신성한 혹은 성스러운이라는 의미와 금지된, 제한된, 무서운, 두려운 이런 양가적인 의미가 함께 있어요. 터보의 기원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터보는 마나라고 부르는 어떤 신비로운 힘이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게 붙어서 생긴다는 그런 자연 발생적인 터보가 있고, 강력한 마나를 가진 왕이나 뭐 사제 혹은 부족의 그런 추장에 의해서 부과된 터보도 있다고 합니다. 이 터보의 목적은 보호와 위험 방지인데요. 왜냐하면 터보를 어기면은 그 신성한 힘 마나로부터 벌을 받는다고 믿었대요. 아까 토템에 대해서 말하면서 토템은 수호신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토템을 죽이거나 먹는 건 터부시 한다고 했었죠. 우리를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양가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 아이가 아버지에게 대해 가지게 되는 그런 양가성과 관련지어 볼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이제 원형은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었죠. 너무나 신성한 나머지 그 얼굴을 대면하면 바로 죽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먹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열매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프로이트가 말하는 그 원시인들의 터부는 토테미즘의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뭐 성경에서처럼 신의 계시로 인한 어떤 그런 종교적인 이유로서의 금지나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그런 도덕적 금지와는 성격이 이제 다르다고 봅니다. 아무튼 뭐 지금은 제가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프로이트의 견해에 충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보면 더 많은 종류의 그런 구체적인 터부의 예시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죽음과 관련한 그런 터부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금기시하는 그런 터부의 흔적이 지금까지도 있잖아요. 임산부는 장례식장에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요. 이 경우는 터부가 전이 된다는 믿음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조금 이따가 더 말씀드릴게요. 프로이트는 이 두 번째 논문에서 이런 터부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과 강박신경증 환자 간의 어떤 관련성에 주목하면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의 연결점도 찾는데요. 우선 터부와 강박신경증은 금지라는 것을 공유하는데요. 왜 금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를 못해요. 하지만 어쨌든 이 금지된 행동을 어기게 되면 큰 불행이 있을 것이라는 어떤 강한 확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터부와 강박신경증은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신경증의 중요한 핵심으로 접촉금지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접촉금지, 접촉기피, 뭐 접촉불안, 접촉공포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신체적인 접촉뿐 아니라 타인과의 어떤 그런 교류나 생각들까지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물건을 만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라든지 특정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가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금지 대상을 통해서 전이되거나 전염될 위험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임산부가 장례식장에 가지 않는 것처럼요. 또 다른 터부의 예를 들어보면은 마오리족의 경우에는 추장에게 신성한 힘이 있다고 믿는데 그 신성한 힘인 마나는 불을 통해서 음식으로 전달이 된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그 불로 요리한 음식을 먹은 사람은 죽는다는 믿음 때문에 추장은 불을 불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박신경증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한 여자 환자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어떤 가게에서 물건을 사서 방에다가 두었는데 아내가 식겁을 하면서 그걸 치워달라고 했대요. 왜냐하면 그 물건을 산 가게의 이름이 과거에 알고 지내던 친구의 성과 같았기 때문인데요. 뭐 보통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죠. 하지만 강박신경증을 앓고 있는 이 여자 환자에게 있어서 그 친구의 성은 금기시되는 어떤 터부의 역할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사온 그 물건이 우리 집에 있다라는 거는 그녀의 어떤 그 터부가 그녀에게도 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터부와 강박신경증 간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다 보면 무의식적인 어떤 욕망과 금지 사이의 어떤 그런 갈등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도 이제 연결점도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 터부의 가장 오래된 중요한 금지 중 하나가 아까 위에서 다루었던 그 근친상간 금지예요. 이거는 이제 토테미즘 사회에서 같은 토템을 섬기는 종족 간의 성적 관계를 금기시하는 형태로 나타났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 그 남자아이가 엄마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는 것이 금기시 되는 건데 이것을 근친상간 기피 현상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퍼즐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다룰 건데 또 중요한 터부 하나가 더 있어요. 아버지 살해와 관련된 금기, 아버지 살해 금기 터부예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 남자아이가
아버지를 경쟁자로 여겨서 적대감을 느끼고 아버지 제거 욕구를 가지지만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면서 동일 씨와 함께 아버지를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나중에 라캉은 이 아버지의 이름을 대타자로서 사회적 규범이나 질서를 상징하는 금기와 쾌락의 어떤 제한과 규칙을 두는 그런 존재로서 자리를 시켰죠. 프로이트 이론에서는 나중에 나오는 개념이긴 하지만 초자아가 바로 이렇게 부모나 사회의 이런 규범을 통해서 만나게 된 금지에 대해서 어떤 금지에 의해서 억압된 그런 도덕적인 기준을 내면화한 결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금지는 억압은 거의 늘 어떤 반대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하고 싶고 알고 싶고 갖고 싶은 욕망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프로이트는 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양가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양가성이 터부와 굉장히 관련이 깊다고 본 거예요. 책에 보면 프로이트가 원시시대적 터부와 관련된 그런 양가족 태도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어요. 첫째는 적과 관련된 터부인데요. 결과적으로 적을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한 거고 두 번째는 추장과 관련된 터부인데요. 이 추장을 따르면서도 그를 언제든지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어제는 왕으로서 신으로서 추앙을 해주다가 추앙을 받다가 내일은 범죄자가 되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죽은 자와 관련된 터부인데요. 예를 들면은 적의 우두머리를 잔인하게 죽이고 난 뒤에 그 시체를 거둬서 그 영혼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의 행위는 되게 양가적인 거죠.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예시들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이 터부를 깨고 싶어하는 마음과 그것에 대한 경외감이나 두려움도 함께 느끼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네 번째 논문에서 다시 연결이 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첫 번째 논문에서 같은 토템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마음에 드는 여인과 성적 관계를 맺고 싶은 욕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행위는 터부로 금지되었죠. 즉 터부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그 욕망을 능가해서 터부를 지키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책에는 조금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욕망의 포기를 통해서 터부 위반을 만회할 수 있다는 것은 욕망의 포기 그 자체가 터부에 대한 그런 복종의 근거로 작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터부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사회적 제도로서의 금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그런 무의식적 갈등을 반영하고 있고 또 사회적 제도로서도 기능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부는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깊은 무의식적 갈등을 반영하고 있는 거고 또 사회적 제도로서도 기능했다라고 프로이트는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논문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세 번째 논문은 조금 이따가 할게요. 왜냐하면 의미적으로 네 번째 논문과 좀 더 잘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번째 논문을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야 고백하자면 사실 제가 이 책의 읽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았는데요. 특히 네 번째 논문까지 왔을 때 제 전두엽에 버퍼링이 버벅버벅 걸리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아무튼 네 번째 논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다시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테미즘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뭐 토테미즘의 종교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토테미즘은 종교적, 사회적 그런 체계의 기원이 되었다. 그러면서 뭐 명목적 이론, 사회학적 이론, 심리학적 이론 이렇게 막 세부적으로 또 나눠가지고 정말 정말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초반에 토템과 인간, 토템과 공동체와의 어떤 관계에 대한 내용을 여러 설명들을 통해서 막 이렇게 빌드업해 나가는 게 결국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빌드업 해가는 그 내용들 중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의 연결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 고대 종교에서는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의식이 있었잖아요. 이런 의식은 종교적인 의미뿐 아니라 이런 신성한 존재와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연결한다는 그런 사회적인 행위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물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 동물이었고 의식이 끝난 뒤에는 이 동물의 살과 피를 나눠 먹었대요. 이런 행위 자체가 공동체가 단결하고 그리고 또 신과 하나가 되는 아주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었겠죠. 즉 부족 구성원들은 이런 토템들을 나눠 먹음으로써 그 신령한 힘이 나에게 전달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에 전달이 되어서 자기들도 그 토템같이 신성한 존재가 되고 토템 동물과의 결속이 강화된다고 믿었던 거겠죠. 책에 보면 로버슨 스미스라는 학자가 토템 식사라는 개념을 언급한 것을 이제 프로이트가 차용을 하는데 프로이트는 이런 토템 동물이
아버지를 대신한다고 가정했어요. 원시 사회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아들들이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양가적 대상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에 의해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한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의 행동만 상상하지 마시고 그렇게까지 하게 된 그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그 살점을 나눠 먹은 거죠. 즉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 아버지와 동일시하려는 그런 욕망을 충족한 뒤에 아버지의 그런 시신을 먹는 행위를 통해서 아버지와 그러니까 하나가 되려는 시도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말로 아버지와의 일체화를 이루고 또 아버지의 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거죠. 하지만 이런 행위는 죄책감을 불러일으켰고요. 나중에는 이게 집단적인 자책감까지 이제 발전하게 됐다고 프로이트는 봤는데 이런 죄책감으로부터 그 토테미즘의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금기사항이 나타난 겁니다. 첫째, 토템 동물을 죽이면 안 된다는 터부. 즉 같은 의미에서 아버지 살해 금기에 대한 터부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근친상간을 금기하는 이제 터부가 나타났다고 보는 겁니다. 잘 보시면 오이디푸스가 그 비극을 맞이하게 된, 즉 스스로 두 눈을 찔러서 소경이 되어서 평생을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 지내야 하는 그런 죗값을 치르게 했던 그 죄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것, 그리고 어머니와 결혼을 하는 그런 근친상간을 저질렀던 죄였잖아요. 물론 오이디푸스는 의식적으로 아버지인 줄 알고 죽인 게 아니고 또 의식적으로 어머니인 줄 알고 근친상간을 했던 것이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프로이트가 무의식적으로라는 개념을 설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아무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프로이트는 이렇게 토템 동물들과 아동기 공포증 사이의 유사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토테미즘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그런 설명에 살을 붙이는데요. 아동기의 그 공포증의 대상이 대개 이제 동물인 점에서 봤을 때 토템 동물과 그 공포증의 대상이 모두 아버지를 가리킨다고 본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 어린 한스의 말에 대한 공포증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스는 어머니를 소유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요.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걱정, 뭐 복수의 마음, 적대심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도 또 아버지가 떠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여러 양가적 마음이 말에 대한 공포증으로 나타났던 사례잖아요. 이 말은 한스가 자신의 적대감과 그런 불안감을 아버지의 대용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로 전이시킴으로써 무의식적 그런 양가적인 갈등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대신하는 그런 토템의 상징을 가지는 그런 동물과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강한 죄책감을 해소하고 또 화해를 시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이트는 여기에 더 펼쳐서 뭐 종교나 예술, 사회의 영역까지도 확장시키는데요. 모든 종교는 죄책감 해결이라는 그런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종교는 죄의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여기에 죄책감이 더해져서 도덕성으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 토템이 아버지를 대신한 거라면 신은 죄책감을 해결하고 난 뒤에 아버지의 어떤 모습에 대한 대용물로서 모든 종교의 근원은 이 회복된 아버지의 모습에 대한 동경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보면서 기독교에 대한 해석을 내어놓기도 하는데요. 이건 다음에 프로이트의 다른 저작들과 함께 또 다시 좀 자세히 다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네 번째 논문에 대한 소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아까 세 번째 애니미즘 주술과 생각의 만능이라는 이제 제목의 논문을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할 건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논문뿐 아니라 이 토템과 터부라는 책 자체를 읽기 전에는 뭔가 이 주제 자체가 갑작스럽고 생뚱맞게 느껴졌었거든요. 왜 프로이트는 나르시시즘 개념이 도입된 이 시기에 이 책을 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세 번째 논문을 읽고 나서 조금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 논문은 애니미즘적 사유, 애니미즘적 사고라는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그 기원부터 해서 뭐 쭉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애니미즘은 옛날 원시시대 사람들이 자연이나 사물 같은 그런 무생물에게 영혼이 있다고 보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그런 세계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애니미즘적 사고라는 건 이런 영적 존재라고 믿고 있는 자연이나 그런 사물들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있다라고 믿는 그런 사유 방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인간이 자신을 만능으로 여기고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가 이 현실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 근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보편적인 애니미즘 원시 문화인 어떤 정령의 영향력이라든지 주술이나 마법 같은 것들을 지배하는 그 원리가 바로 사고의 전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고의 전능성은 나르시즘의 그 본질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프로이트가 보니까 강박신경증 환자들이 이런 애니미즘적 사고의 원리와 유사하게 자신의 생각이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신경증 환자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현실의 경험보다는 자신의 어떤 사유 속, 생각 속 현실을 더 전능히 여기고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프로이트는 이런 애니미즘적 사유를 인간의 어떤 초기 정신 단계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좀 더 펼쳐나가 보면 애니미즘적 사고 다음 단계가 종교적 사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과학적 사고, 이렇게 단계를 거쳐간다고 본 거죠. 나중에 다루게 되겠지만 이 각각의 단계는 프로이트의 그 성적 발달 단계에서 리비도의 방향이 자아에게 투자되던 것들이 이제 그 방향을 외부로 돌리게 되는 그런 개인의 리비도 발달 진행 단계와도 이게 각각 대응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만 저는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제 네 편의 논문들을 다 살펴봤어요. 이 책에 대한 감이 조금 잡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책을 읽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나르시시즘 시대의 저작들을 함께 또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